올라가 볼게요. 체중이 고장난 것 같은데? 다시 올라가. 얘 말이 돼? 잘못된 거 아니야? 응? 똑같아. 또 살 그렇게 많이 쪘나? 복근만 좀 묻는데. 복근 좀 있는데? 약간 배 둘레가 커지긴 했어. 아니, 생리 전이니까. 생리 전이고 여행 갔다 왔고 비행기에서 먹었고 하니까 1kg가 더 추가됐을 가능성이. 근데 그래도 많이 쪘네. 지금부터 시부뜸의 급진급바 브이로그 시작합니다. 일단 오늘 저녁만 먹고. 유럽에서 그렇게 짜게 먹고 와서 또 짠 걸 찾고 있는 우리는. 오늘까지만 먹자. 잘 먹겠다. 맛있겠다. 맛있게 먹어? 응. 어이없다 내 체중. 같이 먹었는데 여동이가 나보다 더 많이 먹었나 보다. 응. 그건 맞지? 아니 나 자고 있을 때 몰래 더 먹었나? 아니? 근데 이것까지만 밥 3인분이다. 밥을 3인분 시킨 건 아니고 주먹밥을 시키고 싶었는데 세트에 밥이 포함되어 있어서. 자꾸 뭘 해명을 하게 돼. 밥 먹으면 저 56에서 시작하는 다이어트가 되겠다. 먹고 찍으면 진짜 56이네. 응. 나 아까 몇 나왔어? 55.8인가? 씨 미쳤네. 깜짝 놀랐다 진짜. 55는 몇 년 만인데? 그치? 또 빼면 되니까. 인스타에 낙소스에서 찍어올린 사진이 54kg 넘었을 때 같아. 복근이 거의 없었던. 내가 토일 월 동안 몇 킬로로 복귀 가능할까? 2kg는 되겠지. 2kg 넘게 해야지. 매일 축구를 하다가 이탈리아 가서 축구를 비동기만 했잖아. 그러니까 운동 선수 갑자기 운동을 끊은 느낌? 근데 또 축구를 계속 할 거잖아. 3일 동안 금방 빠져. 이거 먹고 내일은 이제 급진급바 하는 날이니까 16시간을 공복 시간을 만들고 시작을 하려고. 근데 공복 시간 가지는 건 좋아. 한 16시간 정도? 좋은데 공복을 가질 수 있냐는 거지. 손님은 공복을 16시간 갖는다? 그거 어려울 것 같은데? 움직이는 중에 갔다가 저쪽 가서 지금 실은 치킨을 시켰어요. 새벽 1시 10분이 넘어가고 있는데 유럽 시차로 시간을 보니까 저녁 6시. 정확하게 우리가 열흘 동안 저녁을 먹었던 시간이에요. 그래서 아까 저녁을 먹었는데 그 다 어디 갔지? 치킨이 왔습니다. 헤헤. 오빠. 응? 이거 먹고 다이어트 하는 거다. 많이 먹는 게 아니라 이게 양이 적은 거 같지? 양이 그대로 저는 새벽 2시부터 16시간 동안 공복을 유지해 보겠습니다. 화이팅! 이곳을 염색 맛집 버차 헤어예요. 뿌리는 선스프레이를 사러 올리브영의 잔치 가고 있어요. 제가 오늘 축구를 할 곳이에요. 와, 근데 날씨가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이제 축구가 끝나고 공복 16시간도 끝났어요.
축구 끝나자마자 바로 아이스 넣으려고 얼음도 샀고 이렇게 꼬박꼬박 먹으려고 아몬드 브리즈도 샀습니다. 대답을 네일 아트 하면서 오랜만에 발톱 교정을 했거든요. 엄지 발톱이 예민한 상태가 됐는데 또 오랜만에 축구하느라고 0점이 안 맞아서 엄지 발가락이 오늘 어택을 많이 당했어요. 저는 선천적으로 내성 발톱이라서 주기적으로 네일 샵에서 발톱 그 교정을 하고 있어요. 축구를 하니까 이렇게 엄지 발톱도 없고 발톱도 빠지고 발톱에 막 멍들어 있고 남만하지 않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축구 끝나고 바로 아이싱 하는 거랑 안 하는 거랑 회복하는 데 있어서 정말 차이가 커요. 네, 꼬박꼬박에다가 브리즈를 넣어서 아주 잘 섞였네요. 시원해. 너무 좋아. 나 지금 다이어트 중이야. 이 차에 왔어요. 호맥? 호떡이랑 맥주를 파는 곳이에요. 얘는 호떡? 호떡이고 시나몬 고구마 튀김이고 얘는 서비스로 주신 애플 시나몬. 잘 먹겠습니다. 뭐 있지? 오늘 착장에 하늘색도 예쁠 것 같고 그리고 화이트도 있어. 갈아입고 나올게요. 네 명이서 점심을 푸짐하게 먹기 위해서 마구마구 시켰어요. 하나 더 있다는 거. 요거트에 꼬박꼬박을 섞어서 거기에 흑임자 버터바를 살짝 얹어서 먹어볼게요. 가루를 조금씩 첨가하면서 그래야 지금 섞는 거가 쉬워요. 이 제품이랑 다 잘 어울려서 다양하게 레시피를 만들어 먹을 수 있는 게 장점인 것 같아요. 그리고 다 잘 어울릴 맛이. 왜냐면 제가 만들었거든요. 그다음에 이렇게 버터바를 살짝. 오늘 저녁이 완성됐습니다. 쑥이랑 이렇게 흑임자도 잘 어울리거든요. 맛있어.
점심에 짜게 먹었는지 아니면 날이 더워서 그랬는지 축구하면서 물을 2리터를 마셨어요. 오늘 너무 물을 몰아서 마셔서 수분이 좀 찰까봐 이따가 반신욕을 좀 해야 되겠다 했는데 저희 집 화장실에 물이 새가지고 지금 반신욕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딱 가볍게 땀 빼는 용으로 사이클을 한 30분 정도만 타려고 해요. 유럽에서 돌아온 지 금, 토, 일, 월, 4일 차인데 포즈를 취하면 그래도 라인이 좀 돌아온 것 같은데 아직 팔이랑 다리가 좀 무거워요. 축구가 늦었기 때문에 얼른 꼬박꼬박을 챙겨 먹으면서 축구를 하러 가보겠습니다. 남산아, 엄마 밥 먹고 나가자. 오늘 저녁 메뉴는 카이센동이랑 고로케를 시켰어요. 잘 먹겠습니다.